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생각지도 못한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네. 집 앞에서 오다가 왕사마귀, 진짜 엄청나게 큰 왕사마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충대전 할 때도 이렇게 큰 사마귀는 쓴 적이 없는데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큰 왕사마귀인데 이 왕사마귀를 그 화이트니 먹이로 한번 제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니도 지금 굶은 지 좀 됐기 때문에 화이트니도 지금 아마 배고플 거예요, 굉장히. 자, 지금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이트니가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반응이 민감한 거 보니까 배가 엄청 고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꿀리지가 않아요, 사마귀가. 와, 소리 보세요, 여러분들. 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나오렴. 사마귀야. 안 나올 거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온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등치가, 예, 장난 아니에요. 나옵니다. 안돼, 다리에 걸쳤어. 다시 내려가려면 일단 사육장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네가 올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올 곳은 여기다. 그렇지. 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와, 크기 차이가 불과 몇 센치 안 남, 불과 한, 진짜 크기 차이는, 크기와 골격 차이는 진짜 얘도, 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무시 못하겠는데요? 네? 화이트니가, 그래도 화이트니가 타란툴라니까, 나름대로 힘이 더 쓸 테니까, 네, 먹을 순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생각이 잠긴 듯한 사막인데. 그, 댓글로, 그래 주신 분이 있어요. 댓글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영광님, 사마귀를 강제로 건들지 말고 그냥 한번 놔둬보세요. 화이트니가 스스로 잡아먹는 걸 보고 싶네요. 그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도 양해하시고,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으로 내려야지 화이트니가 볼 것 같은데. 아, 공격 자세. 당랑권? 나한테 당랑권을 쓰겠다는 거야? 응? 나한테 당랑권을 쓰겠다는 거니? 응? 그래 봐야 넌 어차피 먹이가 될 처지야. 나한테 그렇게 반응해 봐야 넌 아무 소용이 없어. 알겠니? 내려가거라. 그렇지. 자, 얼굴 봤습니다. 서로 얼굴 지금 마주치고 있죠. 예,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사마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역시 사마귀가 다리가 길어서 이거, 응? 다리가 너무 길어서. 오, 나오면 안 돼. 씨, 어딜 나오려고.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고 네. 아직은 더 살고 싶다. 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직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가 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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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입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와, 나름대로 반항을 하고 있지만, 역시 거미는 거미네요. 야. 와. 와. 하이튼이야, 맛있게 먹어라. 와, 여러분들 소리 들리세요? 예? 씹는 소리 들리십니까? 움직임이 보이자마자, 와. 정말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예, 그런 장면인데요. 눈 좀 보세요, 또. 거미는 이 독이 퍼질 때까지 기다려서 독이 퍼지면은 예, 몸이 사마귀 몸에 독이 퍼지게 되면은 그 사마귀 몸이 그 쭈글쭈글해진다고 합니다. 예, 빨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해요. 예.